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비슷한 위험이 있는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. 전수조사를 지시한 충청북도 교육청 정문부터 당장 손봐야 할 상태였습니다.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.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지난 24일 새벽, 평소처럼 정문을 열던 70대 경비원이 넘어진 철문에 깔렸습니다. 경비원을 덮친 두 개의 철문 무게는 160kg. 사고 직후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병원 이송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. 문을 여는 과정에서 기둥에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빠진 겁니다. 사고가 난 문은 경첩에서 빠져 쓰러져 있고 반대쪽 문은 아예 열고 닫을 수 없게 잠겨 있습니다. 올해 5월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마쳤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. 정문은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아, 저 중간에 그 친구 사람들 뭐 얘기해. 뭔 일인가 아니가 하고 왔다는 건 얘기만 들었지 뭐. 충북교육청이 충북 모든 학교에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더니 여기저기 위험진단이 나왔습니다. 철제 정문이 있는 충북 258개 교 가운데 경첩이 부식되는 등 보수 보강이 시급한 곳은 전체의 20%인 49곳.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해 당장 교체해야 할 곳만 17곳이었습니다. 점검을 지시한 충북교육청도 교체 대상이었습니다. 교육청은 특히 사고 위험 우려가 큰 지점의 통행을 금지하고 즉시 예비비를 투입해 보수나 교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시설 관련, 안전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당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 경찰은 사고 10여 분 전 교문을 잡고 흔든 주민들이 있었던 점 등을 CCTV로 확인하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